하이, 이거 모니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키링 또 저예요. 얼굴은 오랜만이죠? 이거 어떻게 저거 뭐야, 모니터를 해야 되지? 첫날부터 연습실이야? 아니요, 저 브이 라이브 하려고 연습실에 왔어요. 키링들 보려고? 다들 떡국 드셨습니까? 떡국 드셨어요? 리나 브이로그 방금 떴던데, 저는 브이 라이브를 대기하느라 못 봤고요. 끝나고 볼 예정이고요.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키링.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저께 분명히 12시 전에 프롬글을 쓰고 있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12시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제가 1등으로 썼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누가 수도를 쓰나? 아유, 앞머리가 자랐는데 기네요 좀. 그래서 뭐 하세요 다들? 오늘 그냥 궁금해서 저 립밤 좀 바를게요. 보이죠? 몰래 바르려고. 부끄러우니까. 24살의 정혜림 맞습니다. 24살이에요, 저 이제 초반이라고 우기지도 못한다고요. 키링들이 생각했을 때 20대 초반은 몇 살까지예요? 몇 살까지라 생각하세요? 저는 23. 23까지인 것 같아. 29? 29가 무슨 중반이야? 아, 24살 초반이에요? 아니잖아. 저를 위한 그런 거 말고, 정확히 23살 맞죠? 아, 24살은 초중반? 받침에 시옷 들어가면은 중반이라고. 전 빼박 중반이네요. 시계가 12시 딱 됐을 때 무슨 노래 들었나요? 저 그때 그거 보고 TV 보고 있어서 뭐였지? TV에서 나오는 노래였어요. 가요 대제전. 뭐가 나오고 있었지? 그래요. 이제 위키위키에 미성년자는 없다. 우리 효정이가 이제 20살이라고요. 말도 안 돼. 다들 이루리, 그러니까요. 저 이루리 들어야지. 아직 제대로 들은 노래 없기 때문에 이루리를 이따가 들을 거가. 지금 들을까? 지금 다른 기기가 브이라이브를 재생 중이어서요. 이따가 들을게요.
지금 그럼 너 하다. 너 하다는 제가 불러드릴 수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오늘 앞머리 분명히 고데기를 하고 왔는데 다 풀렸네. 빠시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넌 그저 내게 말만 해. I wanna give you everything 네가 원하는 걸 Let me know.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번 연도에 키링. 알겠죠? 새해에도 첫 노래가 제가 불러준 노래라고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첫 노래 안 들었어야지? 그니까 저도 근데 뭐 제대로 치자면 아직 안 들은 거죠. 아, 콧물이 이렇게 나냐? 오늘 춥더라고요. 오, 키링은 다 대질대질 들었어요. 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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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가사 틀린 거 아니냐고요? 가사 틀렸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넌 그저 내게 말만 해. 아니에요? 맞잖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1시 좀 넘어서? 저녁 메뉴? 떡국 드세요. 오늘 삼시세끼 떡국. 설날이 아니라 새해니까 나이 먹어야죠. 오, 요즘 키링 사이에서 인트로 장인이라고 소문났다고요? 전에 했던 그 인트로구나. 장인이라고요? 몇 시에? 아, 어제 늦게 잤어요. 아닌가? 아, 어제 늦게 안 잤다. 한, 몇 시에 잤지? 그 새해 문자를 또 열심히 돌리느라. 뭐 언제 잤지? 3시 넘어서 잤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또 오랜만에 새해 문자를, 새해 문안 인사를 이렇게 딱 돌리고 나니, 오랜만에 뭐 연락해서 뭐, 반가운 친구들도 있었고 좋네요. 여러모로 참 나이도 먹고 좋아요. 에이, 인싸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새해 문자 제일 먼저 준 멤버는? 도연이의 새해 문자를 가장 먼저 본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진짜 실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새해 연락을 드리거든요. 친구든 뭐 선생님이든 스태프분들이든. 근데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죠. 근데 도연이의 그 문자를 딱 보고서 이제 아 정말 2021년이구나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세배하면 세뱃돈 주냐고요? 그건 제가 세배하면 세뱃돈 주시나요? 그건 서로 모른 척해요. 그쵸, 말도 안 되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이번 연도에 정말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잘 나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아, 복면가왕 소감.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데. 복면가왕 소감이랄 게 사실 엄청 떨었다, 엄청 떨렸다가 제일 크고요. 저 약간 인터뷰 하러 온 것 같아.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아, 눈썹?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다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오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진짜. 키링들 얼굴 좀 보자. 제발. 제발. 키링 파트 좀 듣자, 제발. 키링들이랑 인사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진짜로. 이번 연도엔 다 같이 화이팅해서 얼른 볼 수 있기를. 팬싸 너무 가고 싶어. 저도요. 대면 팬싸 너무 하고 싶네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데, 소중한데. 아, 소해해요? 소에 대한 추억 있냐고요? 저 소랑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게 추억이라면 추억입니다. 소랑 노래 안 불러보셨죠, 다들? 전 불러봤어요. 마시는 음료수 뭐냐고요? 저 커피 마셔요. 커피 마시는 사람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너무 써가지고 와서 물 탔어요. 그랬는데도 진한 거 보세요, 색깔. 장난 아니에요. 저 깜짝 놀라서 처음 먹고 진짜 저 이렇게 쓴 커피 처음 먹어봐요. 얼죽아. 그쵸? 사실 뜨뜻한 거 먹으면 더 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시럽을 뭐 뿌립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죠? 진짜 에스프레소 먹는 줄 알았어. 오늘 저녁 뭐 먹나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랑은 역시 밥심인가요? 다들 이제 벌써 저녁. 아, 벌써가 아니네? 시간이 벌써 4시 반이네.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라 생각했네. 간밤에 혜림이 보고 싶어서 혼났어. 저도 키링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금방 먹을 시간이지요. 중단발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이게 머리를 자르니까, 난리 났어. 훨씬, 뭐랄까, 있어 보이네요. 끝에만, 그때, 끝에 꼬리 달렸던 거 아시죠? 이렇게 약간. 누가 뭐 닮았다고 했었는데, 전에. 아무튼.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난 것 같긴 해요. 뭐든지 다 잘 어울린다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 꽁지 머리는 별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엘리 I love you. 오늘 우주를 줄게 주세요. 오늘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했다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 러브 유 혜림. 땡큐. 어쩌다 소랑 노래를 불렀냐고요? 복면가왕 보시면 압니다. 거기서 소랑 노래 불렀어요. 그럼 슈라웃 주세요. 반주가 없네, 안타깝게도. 네? 그리고 잠깐만. 그냥 연습 한번 해보고 올게요.
준비해야 돼.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어느 쪽이 튀는지 기억도 안 나.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 뭐야? 뭐야? 어차피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부끄러워. 그때는 가면도 쓰고 쥐옷도 입어서 괜찮았잖아요. 안 되겠어. 너무 부끄러워. 아유.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안 되겠어. 아, 휴대폰아, 눈치껏 각도 좀 틀어줘. 그럴 리는 없죠. 아주 다행이에요. 가면 가져오라고? 가면 가져와. 그럴 수 없어. 아, 지 옷이라도 입고 올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보이스 안, 아, 네, 제가 저기 갔다 와서 보이스라고 했냐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키링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 제일 재밌네요. 오, 언니 12시에 친구들이랑 쿨 들었어요. 쿨 굿 라임 봐.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뭘 불러줄까요? 노래는 불러줄 수 있죠. 짧게. 근데 가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사에 좀 약한 것 같기도 해. 아, 끼부리지만 부를 수 있어요. 무반주로. 5, 6, 7, 8. 음이 어떻게 됐더라? 끼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나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비로비로 딴딴 뭐더라 딴 사람이 널 채우지 않게. 난 항상 왜 이렇게 누나라는 사람이 많아. 지나란 말만 하곤 왜 다른 설명이 없어. 역시 목이 안 풀려 있으니까 노래가 제멋대로 안 되네요. 랩할 때 팔랑이는 손동작이요? 그렇긴 했지. 인정했죠.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난 속아. 나도 어디서 꿀리지나 너남보다. 이 여자 저 여자 조금씩 가보다 또 질리면 킥하고 차버린 뒤 돌아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손을 펄럭이고 있는지. 시키면 다 해요, 사실. 다 합니다. 시켜만 주세요. 제가 또 시키는 거 잘하거든요. 아, 멋지다니요. 저 놀리는 거죠. 아, 제대로 못해서 부끄럽단 말이에요, 진짜. 뿌이. 나가서 귀 얼리고 올게요. 왜 귀를 얼리죠? 근데 나가면 귀 얼긴 해. 너무 추워, 오늘. 진짜로. 뭐냐고요, 저거? 아, 이거 뭐냐? 이거 머리끈. 이거 친구가 직접 떠줬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예쁘죠? 고맙다, 친구야. 아, 귀가 녹아서 얼리고 온다고? 그걸 또 이해를 못하고 나가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니까요. 오늘 같은 날씨에 패딩을 좀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입고 왔어요, 오늘. 보다라운 거.
슈라우 슈라우 보면 찾을 수 있어. 근데 널 위해 슈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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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불러주세요. 하 나나나나 하 남김 없이 버려 널 위해 슈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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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농담이 그게 더 잔인하게 차갑게. 아, 한 풀었다. 쳤다 드디어. 얼굴은 그때도 안 보였으니까 오늘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몰라, 부끄럽다.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방금 뭐라고? 아, 못 봤어. 끼부리는 정혜린 보는데 화면에 비친 내 모습 보고 놀랐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드라마를 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어두운 장면이 나오면 제가 미치잖아요. 그러면 바보같이 웃고 있는 모습에 가끔 놀란답니다. 오, 방금 유정이가 뭐 와서 추구 간 거 아니면 얼굴 안 보여서 몰랐어. 최고의 칭찬. 유정이 뭐 유정이만큼 자쳤다는 뭐 그런 얘기?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꺼지지 마 꺼지지 마. 요즘 드라마 보는 거 있어? 저 최근에 그거 다 봤어요. 스타트업. 저 요즘 제가 드라마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봤어요. 재밌어요. 귀엽다? 웬일이야 진짜. 키링들. 혜림이 가르마도 귀여운데 중증인가? 가르마도 귀여운가? 우와, 가르마 귀엽다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 경이로운 성은 보죠. 그 저번에 결방해가지고 기다리느라 혼났어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오, 스타트업 주인공 이름 전부 다 지하철 역에서 딴 거 알아요? 말도 안 돼. 주인공 이름을 다. 서달미, 난도산, 철산, 용산, 철산역, 용산역.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아니야? 오늘 금요일인데? 그거 경이로운 소문이 토요일 아니었어요? 오늘 한다고? 모르겠네. 이거 계속 먹다 또 화장실 가 있어. 근데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삼산택 이름만. 근데 저는 오늘 금요일이. 아, 금토예요? 토일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 금토예요? 토일이에요? 나 몰라. 금토예요? 토일이, 토일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 누가 이렇게 나를 혼란 줘? 누구야? 아, 내일이잖아요. 토일이라잖아. 정말. 그니까, 누가 금토 드라마라고 했는데? 아, 마시니까 추워요. 아, 여기 분명 히터 틀었는데. 추워. 추워요. 갑자기 추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추운 거?
언니 왜 불러요? 다만세 불러주세요. 다만세 전해주고 이 노래 맞나? 이건 아닌가?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이 노래 아니에요? 숨겨 아, 좀 죄송해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 뒤에 귀신이 있어서 추운 거야 조심해. 진짜 안 속아요. 없어요 귀신 그런 거. 메라유 수연, 수연 is home. 자, 수연은 집이다. 잠깐만. 수연 in the home. You know what I'm saying? 수연 in the home.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와. 어머, 나 돌고 싶은데. 반복되는 나 이거 춘다. 아요 왜 웃지? 왜 웃고 있지? 왜 웃는 거예요? 나 지금 영어에서 그런 건가? 해림이 돌았다. 그쵸? 저 방금 돌았어요. 재밌네요. 공기마저 귀엽다고. 오늘 아 오늘 아 왜 자꾸 귀엽다고 하지?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추억에 아니야, 안 할래. 땡큐 포 메이킹 미 해피 해림. 땡큐 so much. I love you. I'm happy. 제목이 너무 길다고. 무슨 제목? 이거 브이라이브 제목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키링. 누가 왔어? 뭐야?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나 못 봤어! 누군데? 못 봤어. 뭐래 했어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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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거 왠지 유정이. 유정이 아닐까요? 뭔가 말투가 유정이야. 수현 언니인가? 누구야? 당장 통성명 하세요. 아, 세이다. 말투가 세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누구야? 빨리 밝혀. 누구야? 누구야? 도망갔어. 빨리 궁금하게 하는. 으유 멍청해. 이거 최유정이다. 최유정 멍청이. 너도 멍청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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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냐 너? 누구냐? 반말하면 유정이죠. 정답을 외치고 말해야 정답으로 인정되네. 정답! 최유정! 이건 누가 뭐해도 최유정입니다. 최유정이 아니면 제가 유정이에게 커피를 사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정인 것 같아. 뭐야? 멍청하대요?
나 모르겠어 사실. 멍청이 나는 멍청이. 이거 최유정이네. 이런 행동을 할 건 유정이밖에 없어요. 최유정이, 유정아 듣고 있으면 하트 날려봐. 너가 유정이가 맞다면 하트 눌려봐. 맞지 너? 정인 사랑해. 고맙다 유정아. 유정이 맞지? 언니는 애정 표현 잘 안 해준다고요. 맞아 아니야. 음성 지원 되잖아. 누가 이상한 댓글을 도배하는데 나가세요. 리더의 애정 표현 갈고. 그러니까요 언니, 저도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네? 전에 누구한테 했더만. 아 예쁘다고 했나?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달라고요. 프리스 보여달라고요? 팬더 색깔 뭐냐고요? 요거 팬더 같긴 하네요. 아 유정인 척하는 대표님.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기억나죠? 작년에 해돋이 보러 갔던 거. 그때 진짜 추워서 혼났어요. 발이 너무 시려웠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고생을 이제는 하지도 못하지만, 으이구 신발 좀 고쳐 신느라 하지도 못하지만 다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가려면 털 신발을 신고 가세요. 그런데 발이 너무 시려워. 유정이 도망갔니? 잘 쉬고. 신발 그거 신어도 춥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추운 날에 어딜 나가. 강원도는 추워요. 거기가 강원도인가? 아무튼 뭐 좀 내려 좀 이렇게 멀리 가야 되니까 해보려면. 야 유정이 맞대요? 나 못 봤어. 야, 너 빨리 누군지 얘기해줘. 나 그리고 너네 집에 받으러 갈 게 있잖아, 유정아. 언제 갈까? 연락 줘. 아, 하트하라며. 고마워, 유정아. 귀여운 자식. 귀여운 친구. 가져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유정이 만든 쿠키 제가 작년에 가져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거든요. 아직 남아 있는 거 맞지? 나 갈게 곧. 유정아 좀만 기다려줘. 어머 뚜껑 열렸어. 알겠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잘 보관해줘. 알겠지? 상했으면? 쿠키도 상해? 상했으면 커피 사자. 오케이? 오케이! 가능. 쿠키는 안 상해. 그죠? 상하나? 몰라요.
추워. 아픈 말 하지 마요. 상온에 둬도 몇 달은 괜찮겠다. 그쵸? 쿠키는 잘 상할 일이 없지 않나? 쿠키 눈치 챙겨가 맞는 말입니다. 눈치 챙기고 있어라. 안 그러면 나 유정이 커피 사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유정이 커피 먹으면 잠못 잔다. 그러니까 눈치 챙기고 있어라. 아우, 앞머리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쌍꺼풀 있어요? 쌍꺼풀 있는 것 같아요. 속쌍? 속쌍은 아니고 얇은 쌍꺼풀? 잡아라! 자자자자 너무 빨라. 아 자자자자. 어머, 아우 잘못 눌렀죠? 괜찮아요. 무시하고 할게요. 댓글이 안 올라가죠?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분위기 환기용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진짜 잘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만약에 한다면 잘 준비해서 부르고 싶어요. 어려워요, 노래가. 쿠키가 1년이나 지나서 상했을 수도 있다. 너무 기언발상이네. 하긴 작년에 만든 쿠키니까 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우주를 가질래? 저는 별 가지고 싶어요. 진짜 별. 그리고 그 이렇게 좀 많은 별을 보러 가고 싶어요. 후딱 가서 받아. 유정아 혹시 아직 보고 있다면 배달은 안 되겠니? 우리 숙소로 배달은 안 되겠니? 아이. 별 사줄까? 예, 별 사주실래요? 엄청 춥던데. 그니까요. 제가 가긴 추우니까 우리 유정이 꽁꽁 싸매고 배달을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정이가 추우니까 그냥 제가 가는 게 낫겠네요. 유정아, 연락할게. 아, 유정 본가예요? 본가야? 그럼 비밀번호 쳐봐. 내가 슬쩍 가져갈게. 아, 남양주구나. 아, 너 언제 갔어? 아, 멍멍양이들 보러 갔어? 나도 보고 싶어, 유정아. 멍양이들. 복만이 보고 싶다.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직접 운전해서 가자고. 그러기엔 아직 혼자 운전을 못해서요. 정이님 도벽 있네. 아이, 도벽이라뇨. 제 물건을 이제 슬쩍. 그러니까 아직 유정이의 것이지만 이제 곧제 물건이 될 것을 혼자 스스로 가져오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 도벽이라뇨. 유자 너 심심해? 내 브이앱을 다 봐주네. 고마워. 뻥이라고요? 뻥이래요? 뭔 말이야? 나못 봤어. 누굴 데려가? 안 돼. 비밀번호 유출하면 안 돼. 유정아 참아. 피자 먹었다고? 부럽다. 부러워. 난 떡국 먹었어.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유정아, 너가 키링들 엄마가 개들 좀 데려가래. 아, 개들 데려가라고 하셨다고? 개 좋아. 알겠냐고. 응, 좋아. 데려와. 난 잘. 그러니까 우리 집 빌 언니 생일은 뻥이야. 알았어. 아, 알겠어. 생일은 헌즈. 아, 수연 언니 생각나네. 보고 싶네요, 수연 언니. 지 수연이. 움직여라 댓글아. 움직여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래, 망또는 잘 지내니? 말은 잘 듣고? 유정아, 답답하면은 저기 깨똑해. 내가 지금 이거로 보느라 이거라 보냐. 이거로 보는 이거로 보고 이거로 봐서 놓쳤나 봐. 미안해. 제가 걔 좋아라고 했나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불에 쉬했어. 망또 이리 와. 너 그거 해줘야지. 이놈을 쉽게 해줘야지. 응? 혼나. 괜찮아, 혼자 떠들게. 잠깐만, 정혜린 키 162cm 씨님 누구세요? 전에 보면 180 몇 짜리 있었는, 아, 짜리래, 죄송해요. 180 몇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타난 162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못 보던 분이네요. 여, 여기 계시네. 정혜린 키 180. 유정한테 전화 왔는데 이거 받으면 브이라이브 끊기잖아요, 그죠? 유정아, 지금 폰으로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이거 받아도 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떡하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많이 답답했어? 많이 답답했나봐. 받으면 끊겨서 안 받았어요. 분노의 꼴. 아, 저도 망또와 다 보고 싶네요. 많이 답답했니? 뭐라고 뭐 보냈는데? 이거 내려도 꺼져요? 아니죠? 어디였어? 이모티콘을 보냈대. 근데 그 전 거는 못 봤어요. 미안해. 오늘 여러모로 참 내가 답답하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리나보다 작냐고요? 데뷔 땐 제가 리나보다 컸거든요? 근데 지금 리나보다 작습니다. 가장 어려워. 삼척으로 찍을 때 운전하면서 갔다고요? 그거는 옆에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리나가 성장캐긴 해요.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죠. 멋있어. 리나랑 망또랑. 아니, 리나랑 망또랑 아니야. 엘리랑 망또랑. 누가 더 크나요? 누가 더 크겠어요, 저죠. 저도 성장 캐릭터예요. 저 그런 거 좋아요. 성장캐.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요 댓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저는 가면은 좀 심심하니까 오늘 브이라이브 끝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내고 싶다. 폰두 개인 줄 알고 전화했다고요? 아, 이건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 내가 오늘 휴대폰 한 개만 갖고 왔지, 뭐야? 그래서. 언제는 맨날 브이라이브 하면 키링들이 지겨워할 거면. 근데 그래서 얼굴 보면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언니가 내 댓글 무시한 거 아니거든요? 못본 거거든. 맞지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못 봤어요. 간다고? 재밌게 놀게. 잘 가, 내 사랑. 귀엽네. 가고 재밌었고 아우 리나의 2시간 50분은 못 깨져 땡빠 유정이 착해 뿅 잘가 3시간 못해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브이라이브를 하지? 화장실 가고 싶을 텐데. 인류는 화장실 안 가던가요? 와이 so cute! Oh my god. Thank you. I'm so shy. 아, 화장실 안 가더라요? 대단해. 아니, 저안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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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눈,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가끔씩 하늘 보는 것도 괜찮죠. 하늘 예쁠 때가 많거든요. 언니 좋아하는 음악 장르요? 그냥 잔잔하고 뭐랄까 이게 감성적인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3분 동안 멍때리고 있어도 봐주실 건가요? 뭔가 오디오가 비면 안될것 같아서. 엄청. 떡국에 김가루 뿌렸나요? 뿌려져 있더라고요? 떡국엔 김가루죠, 역시. 진짜, 진짜 예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되게 정중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멍 때려도 봐줄 거예요? 오! 역시. 저도 키링들 멍 때리는 거 봐줄 자신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팬카페에 이제 저도 키링들의 얼굴을 볼수 있게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멍을 잘못 때린다고. 여기 눈 대박 많이 온다. 어디 어디 어디. 저 이번 연도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거를 제대로 못 봤다요?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는 그래도 봤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 못 본 것 같아. 셀카 포즈 추천해서 찍어줄게. 진짜로? 찍어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내줄 거야? 보내줄 거예요? 셀카 포즈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 눈 오는 거 못 봐서 분노합니다. 좀 이번 연도에는 눈이 좀 많이 이번 연도 아니 작년엔 눈이 많이 안 왔죠. 공카에 올리는 걸로 기대할게요. 아, 셀카인데 양손을 그러면 이렇게 치통 포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언니 발박수 쳐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저 발박수 못해요 원래 사실. 아우, 발박수를 잘 못해요. 아우, 사실 너무 급발진이었다. 하, 힘드네. 아, 잘못 쳤나? 아프네요 살짝. 무아한테 좀 배워올까봐요. 무아가 발박수 한번 잘 치는데. 별걸 다 해줘. 저는 뭐 시키면 뭐 다 하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컨텐츠 정했다. 키링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잖아. 엘리야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지. 시키고 싶은 거 시켜. 다 해줄게. 뭐 이런 느낌? 입술이 너무 건조해. 너무너무 건조해. 겨울 되면. 알죠? 시키다.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괜찮네. 시키다. 예, 무모한 도전이긴 하죠. 하지만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반모해요. 좋다. 따세이 씨. 세인가요? 아니죠? 세인 줄 알았네. 따세이. 자, 오늘 반모해요. 시작! 반모하자 얘들아. 아, 얘들아 아니고 여러분. 반모하자. 전 동의합니다. 입술을 뭐 하려냐고요? 이거 몰라요. 약간 립글로즈 같은 건가? 그냥 집에 있길래 들고 나왔어요. 알러뷰 오빠? No! I'm not 오빠, 언니. Thank you. 너가 오늘 진지 뭐 먹냐? 아, 반모하자면서 존댓말을 바로 썼나요? 저는 반모랑 맞지 않는가 봐요. 존댓말이 편하긴 해. 편하긴 합니다.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알죠? 요거 엄청 핫하잖아요. 잠은 잘 주무셨냐? 잘못 배운 약간 반조인데? 모델 워킹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모델 워킹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 좀 올려야 되나? 내가 잘... 어머! 가만히 제발 진정. 자,
자, 한번 걸어볼게요. 이. 아, 잠깐, 이거 엄청 삐뚤어졌네? 그럼 이렇게 내가 걸으면 되지. 장난 아니다. 모델 오케이. 장난 아니죠? 삐뚤어졌어. 뭐야? 별걸 다 하네요 오늘. 그쵸, 모델 워킹이 아니라 파워 워킹이었네요.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었고요, 파워 워킹이었습니다. 휘파람 불어줘? 휘파람 옛날에 좀 됐는데? 이럴 리가 없어. 네? 침을 못 찾으면 잘 돼. 왜 이래? 왜 이래? 이럴 리가 없어. 안 되네요. 잘 안 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어어? 저 원래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입술이 건조해서 그런 걸로. 휘파람으로 혹시 인트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나와요 소리가. 아, 실망하셨어요? 아, 안타깝네요. 오늘따라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정도면 그냥 파람. 오케이, 그냥 파람. 안 하다가 하면 그래. 그래요, 저 굉장히 지금 몇 년 만에 불어보는 휘파람이라고요. 숨소리 아니고요,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해 주세요. 비트박스 해 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흉내만 내봤고요. 저 단소 잘 불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단소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반에서 되게 잘 부는 편이었답니다. 잘한다고요? 과찬이십니다. 흉내박스, 예, 흉내박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소리 잘 이렇게 돼가지고 흐흐 약간 이런 소리 나는 거. 단수. 요즘 친구들도 요즘만 또 학교에서 단수 부나? 슬픔이 알아요? 그 닮았어요. 아, 여기다 안경 쓰면 딱인데. 안경 썼으면 슬픔이 굉장히 닮았어. 중2무강태, 맞죠? 단소. 그리고 요즘에도 분이 궁금하긴 하네요. 아, 단소 못 불어서 요즘에도 소금 불어요. 요즘에도 할걸요. 리코더도 잘했죠. 제가 약간 몸으로 하는 거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카리나도 잘 불고 리코더도 잘 불고 단소도 잘 불고 했죠.
겉에 놀토 있었죠. 격주로다가. 아닌가? 격주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관악기에 강해요. 속어도 쳤죠. 그 손잡이 안에 그 당당당당 치는 거 있잖아요. 아, 라떼 타임. 아, 그만. 아, 그만 안 할래. 아, 뭐야.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키링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요.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아, 저 그만할래. 옛날 얘기. 아, 학교 다닐 때 얘기 그만할 거예요. 라떼 안 할래. 저는 그래서 오늘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안 해, 안 해. 아우, 콧물 나. 별똥별 보기, 오로라 보기. 저는 오로라. 별똥별은 콕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오로라 보고 싶어요. 나 진짜 나중에 거기 그 오로라로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가고 싶어요. 그래, 오늘 아메리카노 타임인데 누가 라떼 타임이래. 응. 오로라 보면 울컥해요. 한 번도 안 봐봤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어요. 그 약간 제 버킷리스트 있어요. 사실 버킷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거긴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쿼쿼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동물. 저 얼마 전에 너튜브에 쿼카를 찾아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거기 추워요? 꽁꽁 싸매고 가면 되죠. 웃으면서 다가오는 벌금. 그니까. 응, 귀여워. 번지 점프는 어떠냐?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때 그 모해 때 그 물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뭐 번지 점프 근처도 못 가지만 그 뛰어 내리면은 이제 뽕 하고 튀어 오르는 거. 저 그것도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번지 점프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 못 타요? 저 놀이기구 잘 타거든요? 근데 자이로드롭은 못 타요. 그건 너무 무섭더라요. 근데 또 번지드롭은 타요. 자이로드롭만 못 타겠어요. 그 엄청 높은 거. 블록 점프? 그게 그거예요? 물에서 하는 거? 아, 추워. 그니까요. 시간 끌었던데. 보는데 답답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 정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 다 싫어요? 오늘 너무 추워서 호응 좀 해야겠어요. 헤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네요. 곤란해. 겉옷 입어요. 그렇기엔 너무 귀찮고요. 언니, 온천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바이킹 잘 타요. 바이킹 너무 잘 타죠.
월미도 바이킹도 타본 적 있어요, 예전에. 있어요. 다들 무섭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던데요. 장난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방금 왔는데 아직 하고 있네. 어서 오세요. 허세도 부리네. 허세, 저 허세 빼면 시체예요. 허세님입니다. 허세가 좀 많아요. 디팡! 디팡 언제? 와, 진짜 오래됐죠. 어디서 타본 지. 재밌어요. 자신감에 좀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거랄까? 조금, 예. 이것저것, 예. 무서운 거 좋아해요. 어떤 무서운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놀이기구 무서운 거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거 무서운 거 아니면 귀신 무서운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전 여러모로 무서운 걸 싫어합니다. 무서워요. 허세 보여주세요. 허세 뭐. 아,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 너 아쉽게도 못하자. 아, 정말. 원래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아폰 배터리요? 쭉쭉 달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요. 네, 말하다가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허세랄까? 그런 게 좀 있죠. 배터리 몇 퍼예요? 반에서 좀 더 밑에요. 몇 퍼인지 안 남아있네. 이게 뭘까? 벌써 라이브 한지 1시간이 됐네요. 다들 심심하시면 더 이따 가고요. 아니면 뭐 슬슬 방송 각을 재볼까 해요. 아니에요? 그럼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더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매번 자리에 비우기가 좀 그래요. 약간 좀 그래. 나도 안 가고 싶은데 이게 담아줬잖아 지금. 방종각. 그쵸, 방종각이죠. 화장실 안 갈 거예요. 가려고 빌드업 하는 거 아니고요. 잠깐 그럼 노래 듣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래 틀어주고 갈게요. 이거는 끄고. 그리고 뭐 틀어드릴까요? 제가 3분 안에 올 수 있겠죠? 우리 노래 틀어야 되는 거잖아. 뭐 틀어드릴까요? 아니, 집에 가려는 거 아니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왜 말을 안 듣지? 얼른 띄우지 못할까? 뭐 틀어드려요? 쿨하게 갔다 올 거니까 쿨 틀어달라고요? 너 하나 틀을래요. 왜 이래? 말 들어. 아, 수연 언니의 대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질 대질? 딱 골라요? 너 하다? 아니면 대질 대질? 너 하다? 너 하다가 맞네? 너 하다.
말을 안 들어요, 컴퓨터가. 위키미키 너하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근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진짜 화장실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혜림이한테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볼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려나? 다녀옵니다. 미안해요. 빨리 갔다 올게. 이거 다 들어도 저거 안 걸려요? 저작권? 아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달리기 몇 초냐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안 빨라요. 아, 우리 노래인데 걸릴 리가 없어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요.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즘에, 어? 많이 안 움직였더니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에? 덤블링 해주세요. 아이, 덤블링은 좀 그렇잖아요. 애 좀 오... 빨리 왔죠, 저? 앞머리 휘날리며 왔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몇 개 해요? 오, 세본 적이 없네요? 덤블링 하고 싶지만 저 못할 수도 있어. 발차기 해주세요. 발차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저기 따세이!
아, 노래 그냥 다 틀어도 된다고 했대요. 그럼 그냥 나도 틀을래. 뭐 들을래요? 뭐 들을까 우리? 아 추워. 아 추워. 태권소녀, 저 이제 태권소녀 그거 못해요. 그러거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 까먹어가지고. 그럴까요? 옷을 좀 잠깐 입는. 아니 저거 분명 히터인데 왜. 아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하긴 했어요. 그냥 틀었지. 저게 히터인지 에어컨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에어컨일 리는 없지. 모르겠어. 그냥 틀었어요. 여기 추워. 엄마, 엄마, 어, 왜 이래, 왜 이래. 에어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으면 더 추워서 전 이미 확인하러 갔을 거예요. 아, 앞머리 정말. 외발턴이 뭐예요? 저 몰라요, 그런 거. 확인하면 금방 귀찮잖아요. 또 언제 갔다 와요. 또 화면을 비우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네요, 저는요. 트리플 악셀 어때요? 저 그런 건 잘 못하. 왜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무슨 정권 찌르기부터 외발 턴네 뭐 뭐야? 이상한 데서 귀찮아하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해리미야기 차분함이란 좀 힘드네요. 차분하기. 차분함을 견디기 좀 힘드네요. 팔굽혀펴기 저 잘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못해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불러주세요. 가사가 네가 있어 뭐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을까? 맞나? 네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아, 내가 찾으면 되잖아. 기다려봐.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거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모든 날 힘든 순간 날 지켜준 사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맞네? 잠깐만 어디까지 내려와.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굉장히 좋은 노래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네요.
요들송.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소이사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를 내리띠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너도 나도 흥겨워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레이디에. 예, 잘하고 싶다. 아, 근데 여기부터는 잘 못해요. 펭수가 짱이거든요. 장범준 씨 선배님의 잠이 오질 않네요. 이것도 프롬프터 좀. 잠이 오지 않네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잠이 오질 않네요. 안네요. 잠시만요.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와, 낫다.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지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오나 너를 어디야 기다리면서. 아, 이 노래는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나요? 아, 자신이 없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시간 금방이겠는데? 뭐 별거 아니네. 어, 뭐 3시간 하고 가지 뭐. 시간이 잘 가네. 어? 오늘 하죠 뭐 3시간. 합니다. 가자. 별거 아니에요. 겉옷 벗고 오늘 제대로 그냥, 에? 밤 될 때까지 해봐요, 그냥. 4시간 하자, 4시간. 뭐 나는 뭐 이 기세로라면 할 수 있거든요. 손소독제 만들어 달라고요. 3시간 하는 김에. 아, 그거는 좀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루아랑 만들 때요. 분명히 그 전에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 줄 몰랐어요, 사실. 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아, 근데 그러려면은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소리가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24분째거든요? 근데 한 6분 뒤에 갈라고요. 너무 오래되면 우리 키링들 밥 시간도 놓치고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아, 오늘 자꾸 빌드업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난 우리 피링들 배려한다고, 나름.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왜 안 갖고 왔지? 폰 두 개 아니에요. 저 오늘 한 개 갖고 와가지고 한 개는 이거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요. 갈 거면 기절시키고 가라고. 기린들 삐진다고요? 알겠어요. 6분 뒤는 아니고 그럼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러면 되죠. 할부
후 부입도 가능합니까? 아, 철저하네. 미리 밥 시켜놓으래. 같이 밥 먹으면서 하지. 사실 주머니에 보조 배터리 숨겨놨어. 진짜 아니에요. 나 이 선밖에 안 갖고 왔어. 꼬다리도 안 가졌어. 무슨 의미로다가 이 선만 갖고 온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이거 노트북에 연결하면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될라나? 어디다 꽂아야 돼?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쪽이네. 하면은 이제 여기 뭐가 뜨겠죠? 오 된다! 오 된다! 된다. 오 좋은데? 되고 있어요. 되는데? 되는데? 됐잖아, 됐잖아. 귀에 뭐가 꽂힌 기분이. 그래요? 아, 근데 방금 뭐가 떴었어. 그래서 잠깐 끊겼어요. 왜 제 귀에 못 꽂으세요? 아,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됐잖아, 근데 지금 되잖아. 맞죠? 튕기지 않아요. 소리 잘 들리고, 맞죠? 좀 되는 거 맞죠? 잘? 잘 되면 이렇게 된 이모티콘 하나씩 올려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빨리 올려봐. 올려주세요. 맞는 거잖아. 지금 되는 거 맞아? 아주 잘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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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언니 이제 못 간다. 그니까 나 이제 발목 잡힌 거예요 여기에.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좀 배불러 죽겠어. 물배 찼어.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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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3시간 하겠는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죠. 저도 이제 집 숙소 가야 되는데. 네, 꽁꽁 묶였죠. 이제 키링 못 가고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 중인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뭘 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춘장인이 되어서 V앱을 더 오래 하게 되었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휴일이세요? 밤샘 고? 저는 가능해요. 밤샘 어떻게 뭐 감당해. 가능? 이거 보세요. 저는 밤새 할 테니까 그러면은 하다가 좀 심심하면, 아, 심심한 게 아니라 좀 피곤하다. 그럼 주무시고 오시면 돼요, 다시. 응? 아, 파란 맨투맨 안에 또 파란 거 입은 거예요. 맞아요. 들켰네. 이거 빼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다시 늘 거야, 부끄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또 캐치를 하셨대, 또. 12시간이 기록입니다. 아. 또 누가 12시간 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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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뭐 그쯤 해볼게요. 제가 또 내일 끌 수도 있어요. 감당 가능? 그러니까 12시간 어떻게 하지? 진짜로? 또 허세 부린다고. 그니까 저 허세 빼면 뭐다? 그렇지 시체다. 영혼이 빠졌다고요. 네, 저도 슬슬 가면서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건가 싶네요. 눕방 하면 안 돼. 눕방 가능해. 눕방 하면 되지. 재밌겠네. 연속 멤버들 합쳐서 이제 릴레이로다가 12시간 방송하는 거지.
그만 뭐. 재밌겠는데요? 2차 독방. 어제 뭐 했어요? 저 진짜 어제 한 번도 안 나갔다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 엄청 붙어 있었어요. 머리 빠르게 기르고 싶다. 이거 언제 자랄까요? 은근히 집순이. 어쩔 수 없이 집순이 하고 있어요. 원래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순이 하고 있어요. 뷰티풀 엘리. 땡큐. 노래 추천해주게요? 주신다는 거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해달라고 하신 거죠? 찾아볼게요. 아, 그 전에 카페에다가 추천해드렸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그 저기 원슈타인 적외선 카메라 좋더라요. 저녁 추천 아까 했는데 떡국 드세요. 떡국. 입술 바를래. 잠시만요. 지금도 찐한데 뭔가 바르고 싶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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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적외선 카메라 완전 띵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진짜 노래 좋아요. 혜림이도 떡국 드실 거예요? 저 아까 떡국 먹었어. 아, 떡국. 아, 근데 다 아침에 드셨겠구나. 저처럼. 그렇다면 저녁으로는 갈비탕. 아, 전에 추천했잖아. 잠깐만. 그러면 저녁으로는 뭐가 좋을까? 아침엔 하얀 국물을 먹었으니까 저녁엔 좀 뭐가 좋을까? 그럼 닭볶음탕? 어때요? 닭볶음탕. 두 살 먹으라고? 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혹시나 안 드셨을까 봐서. 예. 대게 칼국수 좋죠. 아, 유정이표 닭볶음탕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거든요? 못 먹었어요, 아직. 오, 스테이크, 새해 첫날 스테이크 드셨어요? 장난 아닌데? 지금 밥 시켜야 한 시간 뒤쯤 오지 않을까? 근데 제 핸드폰으로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 뭐 집 가서, 아니 숙소 가서 시켜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나중에 키링들이랑 운동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키링들이랑 그런 거 해보는 게 꿈이에요. 약간 팬미팅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키링들이랑 우리 이제 위키미키랑 팀을 이렇게 짜서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 같이 하는 거죠? 아, 너무 재밌겠다.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숙소 못 가잖아. 12시간 채워야 돼서. 그건 그렇죠. 상상만 해도 좋죠. 체육대회. 피구 좋아하세요? 저 피구 왕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장난 아니에요. 그거 맞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요.
에이스였어요. 체력 단련, 예, 네,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체력 단련하고 계세요, 키링들. 예, 피구왕은 통키가 아니라 정혜림이었어요. 저 장난 아니야니까 진짜. 다들 저랑 같은 팀 하고 싶어가지고 막 다들 막 아, 정혜림이랑 할래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누가 제일 승부욕 센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 리나요. 리나가 승부욕도 세고 근데 그만큼 잘해요, 또. 그래서 이제 약간 게임한다 싶으면 리나를 자기 팀으로 만들어야 승산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결론은 리나가 짱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승부욕이 없나요? 승부욕이 없는 것 같은 멤버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공 잘 맞췄나요? 잘 받았나요? 둘 다 잘했죠. 말해 뭐해요. 잘 던지고 또 이게 나한테 공격할라 치면은 이제 또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탁 던지고 한. 피구하다 욱한 적 많죠. 그때는 좀 더 욱한 게 심했기 때문에 그냥 욱으로 다 피구했죠 뭐. 이거였어요. 아니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남녀 공학. 너무 웃기네 갑자기 또. 아 오늘 3시간까지 안 해요. 그런 걸로 승부요. 와 발야구 저 발야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서 피구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서 아우 앞머리 잘하는 편이었어 뭔가 축구나 이런 것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래서 발야구도 뭐 잘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항상 차잖아요 그럼 잡혀요 제가 발야구는 좀 소질이 없네요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발야구는 못했어요 대신에 제가 잘 잡았죠 아우 참 재밌는 게임들이 많았네 체육시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맛있다 잘 차서 잡기 좋나봐 그니까 너무 이렇게 뽕 차가지고 잘 잡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호로록 굴러가야지 뭔가 애들이 잘 못 잡고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뽕 뛰어서 차서 그런가? 라켓 들고 하는 것도 잘해요? 저 배드민턴 전에 얘기 안 했나? 반에서 여자 1등이었어요 저 진짜 잘했어요 배드민턴 한번 저랑 겨뤄보실 분 저 진짜 잘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공부하려고 체육 시간에 그 열심히 치고 나서 이렇게 연필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떨린다요. 엄청 손 떨려. 배드민턴 치면. 뭐만 하면 1등이. 아 진짜로 이건 뭐만 하면이 아니라 배드민턴 제가 반에서.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 여자 1등 했다니까요. 그래서 수행 평가 저 만점이었어요. 진짜 뭐만 하면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학교에서 좀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그렇다고요. 그냥 높이 뛰기는 안 해본 것 같아. 높이 뛰기, 멀리 뛰기는 해봤다.
밥 먹고 오셨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저 오늘 안 갈 예정이에요. 주무시고 오셔도 됩니다. 결혼한 거 말고 결혼은 안 되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지금? 그냥 결읍시다 우리. 저랑 결어봐요. 철봉 오래 매달리. 그것도 좀 잘 못해요. 팔 힘이 좀 약해서. 아니 육상도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 달리기 육상 뭐라 그러지? 그걸 선수까지는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막 시가 아니라 시가 맞나? 시대회 막 이런 거 나간 애들 모집하잖아요. 거기서 저를 불렀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꼴등을 했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예요, 저는.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네. 개주 나갔어요, 운동회 때? 그럼요, 개주도 했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래, 육상부. 육상부였어요. 얼마 안 했지만, 예, 네, 그거 나가서 꼴등했어요. 아, 진짜. 태권도 대회설. 아, 이것도 있죠. 이것도 많이 말하고 다녔던 건데, 그 품새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인지 세계인지. 근데 제가 또 태권도를 또 잘하는 편이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아, 왜 이렇게 다 잘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제가 또 에이스였어요. 태권도에서. 품새를 좀 잘해요. 지금 다 까먹었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를 지어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 누구누구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3명에서 했나 4명에서 했나. 근데 거기서 저희는 중학생부였고 이제 또 뭐 고등학생들이랑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품새를 딱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2등을 했어요. 거기 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1등을 했고요. 중학생인 저희가 2등을 했죠. 나름 잘했다고요. 저 진짜 태권도 에이스였어요. 저 이 직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범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너무 부끄럽다. 정말 웃긴다. 학창시절 반에서요? 저 그냥 되게 조용했는데? 그냥 조용하고 무난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저 지각 진짜 안 했어요. 제가 진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지각하고 이런 거를 잘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진짜 지각을 잘 안 했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같이 등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약간 늦게 나오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안 기다리고 편하니까 그냥 혼자 등교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 더 가까우면 지각 더 자주 하잖아요. 저는 좀 그래도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좀 있었어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오늘 안 간다는 시간 약속 잘 지키겠네요. 그런 시간 약속이랑 좀 다르고 제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는 이제 언제 만나자 또는 언제까지 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세요. 이런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티 많이 먹었어요. 그럼요. 우유 그거 나 전 그런 거 없으면 우유 절대 안 마셨고 그냥 가방에 넣어서 항상 터트리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티나 그 이렇게 안에 막 딸기 맛이든 초코 맛이든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알맹이 이렇게 뭐 빨면은 이제 스트로 그런 거 없으면 절대 안 먹었어. 그래서 가방에 막 세 개씩 쌓여서 막 그것도 터지고 막 초등학교 때 많이 그랬죠.
네스퀵이 뭐야? 그거는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거? 팩 우유? 흰 우유 진짜 안 좋아하죠. 우유 터지면 난리나. 그니까요. 근데 다행히 뭐 저는 잘 수습을 했습니다. 예. 아, 네스퀵 가루도 있어요? 그때 우유를 마셨더라면 위키가 되었을 텐데? 아니요. 저는 태어나길 이렇게 조금 작고 소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마셨어도 미키였을 거예요. 흰 우유 지금도 안 좋아요? 그런 편이죠. 그냥 뭐 빵이나 이런 거 먹을 때만 이제 목마르고 퍽퍽 하면은 같이 먹는 정도? 우유 급식 민트 초코 우유가 있어요? 그건 선택이었겠죠? 민트 초코 우유를 어떻게 학교에서 우유 급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신기하네. 학교에서 들어오는 우유, 그쵸? 잘 안 먹었어요. 우유 당번이라서 싫었는데. 근데 그거 은근 재밌잖아요. 짝지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 끼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고 가는 거. 대신 끝나면 또 들고 와서 다시 있던 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게 좀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경악할 일이죠. 민트초코가 우유급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걸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 줄까요, 과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두유는 좋아하죠. 두유 좋아해요. 그 뭔가 말할 뻔했는데, 예, 두유 좋아해요. 그쵸. 보편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민트초코는 신청해서 먹어요. 그러면 각자 먹고 싶은 우유를 먹는 건가요? 딸기우유 먹고 싶으면 딸기우유 먹고, 어? 저기 뭐야, 초코우유 먹고 싶으면, 바나나우유 먹고 싶으면 그거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민트 우유 왜 마심? 우유 마시고 양치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이렇게 섞어서 먹느냐는 거죠. 아이,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바나나 두유는 뭐예요? 바나나 두유는 마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검은콩 두유나 뭐 그냥 담백한 그런 두유를 마시곤 했죠.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는? 예, 나랑 사이다입니다. 뭐 어제도 마시고 그냥 되게 뭐랄까 물같이 그냥 쑥쑥 마십니다. 갈증 해소에 딱이거든요. 커피 우유는 잘 안 마셔요? 네, 커피 우유는 잘 안 마시는 편. 귀엽다. 나랑 쿵 사이다. 급식 저는 반에서 먹었어요. 식당 가서 먹었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먹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식당을 뭐라 그러죠? 학교에 있는 식당? 잠깐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먹었어요. 아무튼. 급식소. 급식소. 급식실에서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급식. 급식실. 아메리카노보다 사이다 더 좋아요? 네, 저는 아메리카노를 평소에 잘 마시지 않아요. 식소. 아,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오래 안 쓰면 생각 안 나죠. 급식차 맞아.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끌어 본적 있거든요. 매점 인기 메뉴. 중학교 땐 없었고 고등학교 땐 있었는데 그 무슨 햄버거 같이 생긴 빵들을 많이들 먹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뭐 그런 햄버거 같은 빵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타임 급식소 없습니다. 그 타고 다니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면 재밌는데 이제 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급식차 있나요?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만약 급식차가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타지 마시고 끄세요. 위험합니다. 아, 요즘 없어요? 없구나, 요즘에. 그럼 요즘엔 어떻게 먹나, 급식들을?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나? 있을까? 급식 엘리베이터. 그래, 넌본것 같아. 기억이 날랑말랑 하거든요? 이거 봐, 옛날 얘기하면 지금 나만 신나는 게 아니라 여기 키링들도 모두 신나셨거든요. 근데 맨날 나한테만 라떼가 이렇게 하나? 우리 지금 키링들 너무 신났어. 막 그거 재밌다고 막, 어? 신났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급식실이 다 따로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요. 라떼 타임 하면 우리 키링들이 더 신나하지, 뭐. 엘리랑 동년배라 좋아. 그쵸? 공감대가 맞으니까 좋죠. 에이, 우리가 뭐가 신나요? 에이, 신났잖아요, 여기. 막 신나가지고 막.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땐 이거였지. 그건 이거지. 이렇게. 어? 저다 봤어요.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댓글을요. 저 유정이도 얼마 전에 불량식품 라떼 타임. 그냥 말 나온 김에 가장 좋아하는 불량식품 하나씩 말하고 가세요. 저는 많이 사 먹었던 게 콩팡. 씹을 때 치아가 다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팡을 하루에 적어도 세 봉지씩은 꼭 먹었답니다. 포포 맛있지. 포도 젤리 아니에요. 근데 이 불량식품 이거 명도 말하면 안 되나? 쫀득이 보석 반지 좋지. 진짜 불량식품 맛있는 게 많아요, 사실. 말해도 돼요? 키링 믿고 말할게요. 착하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 네모순에 가세요. 제가 조미료 맛 다시다 다시다 맞죠? 다시다 맛 장난 아니야. 월드컵 지포가 뭐야? 그 처음 들어보는 저건데. 아, 현재 18살인데요. 저희 동네 문방구에는 불량식품을 안 팔아서 말이죠. 그럼 요즘 친구들은 뭐 먹어요? 문방구 가서? 에? 뭐 드세요? 그런 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 걸 맛볼 수 없다는 게. 아, 비오트 드세요? 고급이네. 예전에는 막 300원, 막 500원 주고도 그런 맛있는 것들을 사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 짝꿍 좋죠.
그저 안타깝죠. 요즘 불량식품이 거의 없어. 그러면 그냥 과자 봉지, 봉지 과자 이런 거 드세요? 아, 불량식품이 그 약간 학교 다닐 때 그런 묘미거든요. 이렇게 책상 밑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선생님 눈치 한번 에? 취하는 척 하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에? 그 밑에 뭐가 떨어진 척 하면서 이렇게 주워서 먹으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아, 나 너무 안타깝다. 알감자칩 맛있죠? 요즘 문방구가 없어요? 어떡해. V콘도 맛있고. 언니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네요. 해봤어요. 네, 제가 해봤네요. 군포엔 아직 있어요. 콜라보를 알죠. 맛있죠. 그거 한 3개씩 먹어야지만 맛이 났던. 나나콘. 그 나나콘이랑 V콘이랑 뭐가 다르나?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둘 다 맛있긴 해요. 아우, 깨돌이 알죠. 저는 몰래 안 먹었는데 그러면은 몰래 안 먹고 대놓고 먹었나? 안 되겠네. 아니면 그것도 있어. 책을 이렇게 펴. 뭘로 예를 들어야 되나? 책을 이렇게 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숨어서 먹는 거지. 뭔지 알죠? 아, 오늘 너무 즐겁네. 그죠? 나만 즐거운 거 아니잖아 지금. 저는 당당하게 먹고 쉬는, 아, 르르르. 당당하게 먹고 혼났는데 다들 착하네요. 아니, 다들 착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먹으면 안 되죠,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드신 키링 분들이, 아니, 키링 분이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선생님들 그거 다 안다고요? 소름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뭐, 티가 났을 법도 하죠, 네. 어머, 멜짱 진짜 소다맛. 멜짱 맛있죠. 맞아요. 브이콘 먹는 소리 때문에 거진 빨아먹어야 된다고. 그쵸. 어, 교탁에서 보면 다 보이는구나. 어, 소름이 돋네. 아, 쉬는 시간에 먹는 선택지. 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대놓고 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죠. 근데 약간 저는 스릴을 즐겼달까. 아니면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아, 물론 뭐 피곤하면 이렇게 졸 수는 있지만은 잠을 깨고 싶어서 먹은 거죠. 지금 딱 2시간째야. 그러네요. 오래 했다. 우리 키링들. 지금 6시 20분이거든요.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다들? 다들 식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이제라도 드시러 가세요. 저는 한 숙소에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 끝나면 먹으면은 오늘 못 드세요, 밥을요. 밥 시켜놨어요. 잘했네. 이거 다 보고 밥 먹어. 가지 말라면서 이거 다 보고 먹을 생각하면 어떡해요? 지금 드세요. 가지 말라며. 내일 끝내라면서. 무슨, 나 끝나면 먹는데. 말도 안 돼. 지금 빨리 드세요. 가려고 빌드업. 예, 이번엔 정말 가려고 빌드업 하는 거 맞고요.
굶어도 좋아. 에이, 사람이 밥 먹으려고 사는 건데. 얼른 주세요. 가지 잘 먹어요? 저 가지 좋아해요. 가라면 빨리 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 방종각 잡은 김에 얼른 가볼게요. 오늘 즐거웠고요. 키링들 라떼 방송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아시죠? 2021년에는 다들 좋은 일, 웃는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또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너무 즐거웠다. 댓글 좀만 읽을게요. 재밌었어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네. 안녕. 고마워요.